봐요. 어? 이거 봐.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 이거 보자. 퓨마예요,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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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앞으로 왔다. 산사자 또는 쿠거 팬서라고도 해요. 그 대신 블랙팬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블랙팬서는 없어요. 블랙 제규어랑 블랙 표범 또는 블랙 서발은 있어요. 블랙 서발까지. 그 대신 블랙 퓨마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팬서는 잘못된 표현이죠. 쟤는 잘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자주 숨는 게 좋아요. 동물들한테는 이게 좋아. 낯선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움직여야 돼. 이 동물원 항상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모든 동물이 다 늙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뭐 자기네 뭐 수명도 20년이나 해놓고는 이제 10살에서 11살이라고 설명하면서 늙었다고 하는 거는 예 뭔가 좀 어불성설이에요. 심지어 저기 뒤에 우리 온세 왕자님 온세 왕자님도 이제 2015년생 이제 9살인데도 늙었다고 해요. 그 모든 동물이 다 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에 어떤 시선을 바라보기에 동물들이 늙었다고 설명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그렇게 설명하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네. 많이 수상해. 무조건 다 늙었대요. 예를 들어 제규어 카니 여사님은 19살인데 그거만큼 또 늙었다고 설명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랐었어요. 제규어 우리 카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점점 보니까 하는 게 암컷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암컷인 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육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엄청 날렵하고 되게 빨라요. 불과 100m 거리에서 잠깐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순간 움찔하면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얘네한테 100% 물려죽고요. 얘네보다 더 덩치가 불려서 크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놀래서 공격 안 하고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100% 먹잇감이 되는 거죠. 최대한 맹수하고 1대1로 보이지 않는 게 좋죠. 될 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보면 안 되죠. 네. 만나서도 안 되고. 그래도 나랑 맹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물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공격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확률이 높다는 거지. 대전 5월드 퓨마 사건도 보면은 결국 우리 사람이 실수를 해서 얘네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한 것까지 뭐 어떻게 내가 그거 갖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이 문제였어요. 왜? 놓친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포획하는 과정에서 마치 몇 번에 안 들었다고
마치 단위 한 번에 안 들을 수 있죠. 그래 몇 번 해도 안 되면은 좀 쉬었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사람 옆에 이렇게 뭐 무르르 간 것도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해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로 사람 옆에 막 뭐 물 정도 됐을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퓨마는 어지간해서 사람 공격 안 해요. 그 뭐냐 그 사례들도 보면은 어린 애들이나 물렸을 뿐이지 될 수 있는 사람 공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더 그 위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엽사 불러서 바로 사살하셨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책임성 회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거는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사고 안 터지기 위해서 일단 잡고 보자 이런 마인드라서 예. 그래서 사과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죠. 예. 애꿎은 퓨마만 하늘로 갔어요. 예. 그럴까면은 동물원 없어져야죠. 예. 그럴까면 진짜 동물원 없어져야 돼요. 우리 청주 동물원 우리 김조호 수의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동물원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분의 말씀에 진짜 공감이 가요. 예. 특히 동물을 갖고 이권을 이득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어져야 돼. 예. 동물은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관람이 이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동물원들 있잖아요. 거기도 결국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퓨마. 네, 여긴 퓨마예요. 퓨마. 야, 얼굴이 잘생겼어. 결국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돼서 이제 적응하는 거야. 야, 얼굴 좀 봐보자. 와,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우리 수라선이 닝닝은 항상 이 시간에 저렇게 한장 사람들 앞에서 앉아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높은 곳을 좋아해서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캣타워가 필요해. 그래서 높은 곳에 항상 앉아있죠. 뛰어다니고. 살짝 뚱뚱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